JJTV 구독 플리즈. 아이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알바생 JJ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는요, 튀김 요리를 할 겁니다. 근데 어떤 튀김 요리를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새롭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흔히 즐겨 마시는 음료수들을 튀겨볼까 합니다. 바로 콜라, 사이다, 또 뭐 있냐.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 튀김이 있습니다. 바로 콜라를 튀겨 먹는 건데요, 이게 콜라 튀김이 어떻게 가능하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신선하더라고요. 제가 동영상도 찾아보고 구글에서 레시피도 검색을 해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이 치킨집, 저는 치킨집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모든 장비가 다 구비가 되어 있죠.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콜라를 튀겨 먹을 건데, 콜라만 튀겨 먹으면 좀 다른 음료수들이 서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애들도 꽤 준비를 했어요. 자, 어떤 음료수를 준비했는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코카콜라를 준비를 했습니다. 콜라를 준비를 했는데, 사실 저희 가게에서는요, 냉장고를 보시면 알겠지만 네, 펩시를 쓰고 있습니다. 자, 펩시는 여러분 어떨 때 먹는 거죠? 그렇습니다, 코카콜라가 없을 때 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코카콜라로 한번 튀겨 먹어볼 거고요. 그리고 여기 스프라이트는 사실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서련님께서 또 광고를 하시기에 스프라이트 심쿵에서 사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운틴듀. 자, 그리고 사과 톡톡톡, 트로피카나. 사과 톡톡톡, 트로피카나. 사과 톡톡톡, 트로피카나. 사과 톡톡톡, 헐, 트로피카나 스파클링. 죄송합니다잉.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파워에이드도 준비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총 6가지 음료수를 지금부터 야무지게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사과 톡톡톡, 트로피카나 복숭아 톡톡톡. 복숭아는 없지. 자, 일단 콜라 튀김을 위해서 해야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튀김 반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일단은 제가 조금씩만 할 거예요. 음료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계란 하나를 이렇게 깨서 넣으면은 껍질이 들어갔네. 계란을 풀어줍니다. 잘 풀어주고, 자, 좋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설탕을 좀 넣어줄게요. 설탕 좀 넣어주고, 자, 그리고 콜라를 넣어주겠습니다. 거품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계란이랑 콜라랑 섞이다 보니까 거품이 그냥. 자, 그리고 이걸 잘 저어줍니다. 자, 이제 밀가루를 넣어줍니다. 좀 반죽이 돼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되게 반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꾸덕꾸덕 해질 때까지, 꾸덕꾸덕꾸덕꾸덕 해질 때까지. 좀 나는데 밀가루를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꾸덕해져야 되니까.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오호, 그 빵 반죽처럼 좀 돼야 된대요. 이 정도면 됐다. 내 요리는 제 맘이니까요. It's my way. And now the end is near, and so I face the final curtain. My way. 자, 이렇게 아주 꾸덕꾸덕한 튀김 옷이 완성이 됐습니다. 다른 음료수들의 반죽도 똑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힘들다.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콜라, 그리고 그 다음 스프라이트, 그리고 그 다음 이건 뭐였지? 아 맞다, 마운틴 듀. 자, 그리고 그 다음 사과, 톡톡톡, 트로피카나. 그리고 여기는 살짝 파란색이 돌죠. 파워에이드고, 그리고 다음이 마지막 커피. 아, 이놈의 반죽을 만드는 데만 지금 한 30분이 걸렸네요. 마운틴 듀 팀입니다. 마운틴 듀. 마운틴 듀 팀. 들어갑니다. 네,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와요. 튀김 옷을 튀김을 딱 넣으면 이렇게 올라와서 뒤집어주면서 완성을 하면 됩니다. 지금은 마운틴 듀를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거를 넣어볼게요. 초피카나 사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쪽 게 마운틴 듀고 요쪽 게 사과 트로피카나입니다. 뒤집어주면서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힘들었다. 어우. 종류가 여러 가지여서 시간도 좀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자 한번 시식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 거 콜라 튀김입니다. 콜라 튀김. 이게 콜라 맛인가?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되게 바삭하고 달콤하고 맛있긴 하거든요. 근데 콜라 향이 막 그냥 훅 올라오진 않아요. 뭔가 맛이 딱 이렇다 할, 오! 이건 콜라 튀김이야의 느낌이 아니고, 이거 뭐지? 네, 콜라 맛이 잘 안 나갖고 콜라를 좀 더 넣을 걸 그랬나? 많이 넣거든요. 많이 넣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 자, 다음 거는 사이다 스프라이트 튀김입니다. 아 이게 향이 조금 도는 게 있네. 아까 콜라랑 달라요. 향이 조금은 도는데 그냥 다들 달콤한 맛이 더 강하고요. 그 음료수 본연의 맛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거 마운틴 듀 튀김입니다. 마운틴 듀. 얘는 마운틴 듀 냄새 난다. 마운틴 듀가 향이 좀 세서 그런지 다른 거 콜라나 사이다보다 뭔가 향이 들어요. 왜? 아 콜라랑 사이다가 내 입에 익숙해가지고 맛이 안 나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음 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뭐냐? 뭐였지? 아 네 톡톡톡 트로피카나. 네 사과죠? 그냥 달짝지근한 맛만 나고요. 아까 콜라 사이다랑 비슷해요. 근데 혀로 잘 음식을 굴려보면 혀로 잘 음식을 굴려보면 음란마귀가 가득 끼었구만. 약간 탄산 느낌 살짝 나서 방금 파워에이드 좀 푸르스름한 확실히 푸르스름한 게 보이죠? 파워에이드입니다. 파워에이드. 이거 왜 다 음료수 다 다른 걸 튀겼는데 맛이 다 똑같지?
김유수의 향이 딱 나야 어? 하고 좋은데 역시 커피입니다. 역시 커피예요. 커피는 확실히 은은하게 커피 향이 돌아요. 드셔보실래요? 네, 이렇게 음료수를 튀겨 먹고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형. 음료수 튀김 드셨을 때 어떤 게 무슨 맛인지 느낄 수 있었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모르고 먹었으면 아마 그냥 뭐 좀 색다른 그 튀김이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텐데 우선 여기에 뭐가 들어가 뭐 종류가 들어가는 게 얘기를 해줘서 그거 생각하면서 먹으니까 맛이 느껴지더라고요. 처음에 느껴지진 않고 입 안에서 씹다 보면 이제 한 중간 이상 정도 씹었을 때 갑자기 맛이 확 느껴지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커피 같은 경우에 약간 커피 맛 같은 게 좀 느껴졌고 파워에이드 약간 그 지금 달달하면서도 그런 느낌이 좀 느껴졌고 사이다도 스프라이트도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맛이 그 음료수 맛이 났냐? 알고 먹으면은 그 진짜 이제 뭔 맛 이게 뭐가 들어왔을까 하니까 이제 아는 거지 이게 말 안 해주고 하면 아 튀김이구나 맛이 이상한데 뭐 상했나?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6가지 음료수를 튀겨서 먹어봤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재미있으셨으면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JJ였습니다. 안녕.